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작가님 모습은 좀 더 피곤에 쩌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오, 너무 잘 봤어요. 작가님 성함이. 제 이름은 김후철. 김후철 작가님. 정말 천재십니다.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도인 같으신 분이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작품은 전부 다 덩크아트라는 군에 속하는 작품들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아니면 산업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의 캐릭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5m짜리. 예. 아, 뭐야 이거. 이거 만들었다. 아이, 부품이랑 이런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천재다, 천재. 와,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들었어. 와우. 와, 진짜 감동이네요. 와. 그럼 이게 전체가 11톤인데 7명이서 12달, 1년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12달. 어마어마하다. 의리의리하다, 진짜. 재밌는 게. 우와. 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저기 매력이. 역동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와, 진짜 디테일하다. 와, 아이언맨. 와, 이거 영화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그냥 갖다 놓은 거. 아, 1편. 네, 첫 번째. 이런 거 보시면 요거는 자동차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큰 베어링이고 요런 거는 체인입니다. 오토바이 체인. 그 이 안에 이... 요것도 가스통 윗부분입니다. 아, 이거 뭐라고 했어? 가스통 윗부분인데. 아, 그대로 남아있구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크게... 첫 번째 옵티머스 프라임이 한 8배 되고 있는데? 높이가 12.5m, 우와. 무게가 총 32톤. 제작 기간은 1년 반. 이거 도라로방이 아니라 세하루방이네. 세하루방. 아! 밀레니엄 팔콘. 네, 맞습니다.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와! 대박이다. 저건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크다. 정말로 놀라실 만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저게 먼저 보이시는 걸로. 우와. 우와. 이거 아, 대박. 이거 주라식 파크. 네, 맞아요. 와, 미쳤다. 와, 진짜 야, 이거는. 엄청나죠? 12.5m. 그러니까 예전에 공룡 사이즈하고 똑같이 티라노를 만든 겁니다, 이게. 와, 천재다, 저.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공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